미쳤어요. 여기 어디라고 와. 얼른 가요, 송호창 오기 전에. 정말로 혼자 갈 거야? 늘 혼자였다고요. 미워하지 않아요. 아니, 불쌍해요, 걔. 근데 걔가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데. 아슬아, 밑에 밑에. 왜 용미선 먹을게요. 걔랑 같이 서럽한 것도 살고 싶지 않았다고요. 이영신입니다. 그때부터였던 거예요. 뭐가요? 용미 씨가 나한테 특별하게 느껴졌던 때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지? 그때부터였던 거예요. 나 만나러 온 거예요? 어용미 그 아줌마한테 왜 흔들린 거야? 결혼을 했다고 했던 거야? 나 한 번만 안아줄게. 쪽으로는 연락하지 않는 게 우리 팀의 룰이죠. 금기를 깬 거네요, 우리 팀. 그럼 조심히 가요. 그 여자가 불쌍해서 흔들린 거? 아니요. 오늘은 웬일로 이 시간이야? 숨 좀 쉬려고. 밥집에서 밥죽을 먹어야지. 이모는 여기서 쉬고 지랄해. 여기 나와야 숨이 쉬워지네. 영화 제목이 뭐예요? 영화 제목이 나이도 많은 아줌마한테 눈이 동그란 일 들고. 조만간 저녁 한번 합시다. 초대할게요, 지금. 집으로요? 그때 뭐 그래요. 조금씩 다 비밀은 있죠. 나도 내 비밀 하나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한번 얘기해봐요. 저는 그런 거 없는데. 한 번은 솔직해질 기회를 줬죠, 내가. 그렇구나. 어영미! 나예요, 이영신. 오빠네 남자가 들어오는 바람. 제가 괜찮아. 어떤 남자? 나도 속았어요. 얼른 가요. 나가. 여자 하나 때문에 난 내쳤다. 어영미 본인은 아이들 이영신 씨까지 무사히. 도청 내용 공개잖아요. 재밌어요. 제가요? 네. 아직도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다고. 하다 못해 잠자리라도 끝내준다. 전 그 여자하고 관계 없어요. 이영신 씨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.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? 이영신 씨 약점이 문제예요. 왜 그랬어요? 내가 뭐라고. 말 돌리지 말고. 그만두는 겁니다. 어영미, 당신이요. 네, 그럴게요.